오케이. 야, 이제 좀 마스크 한국어 다 벗었지? 다 벗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벗어야 되는데. 자, 오늘 뭐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자. 잘 가는 데 있는데. 야, 그럼 빼라. 여긴 됐고, 여기는 워낙에, 나 그저께도 여기 갔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사람이 세상에 지금 무지무지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시는 곳 말고 여기서 살짝 한두 블럭만 좀 벗어나도 매력적인 곳들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도톤보리 주변에 이런 곳들도 있구나. 돌아다니면서 내가 썰 좀 풀면서, 어? 한번 가면서 이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자. 오케이? 갑시다. 선생님, 뭔가 간단한 지역 설명을 해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도톤보리. 나가시는 도톤보리. 그리고 저 앞길이 소에몬. 저 여기는 오사카 미나미 쪽은, 남바 쪽이라는 곳은 바둑판이야, 바둑판. 길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서 도톤보리 도리지 소에몬초 도리. 이게 동에서 서를 갖다 긋는 걸 도리라고 하고, 오. 남에서 북을 갖다 긋는 걸 스지라고 그래. 아. 그 사카이 스지, 네네. 미도 스지, 요츠바시 스지, 나가오리바시 스지, 타니마치 스지, 이렇게 쭉 있잖아. 그 굉장한 좀 지식인 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소에몬초 도리, 그 다음에 미테라, 그 다음에 하치방 스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카이 스지 한번 나가보자. 사카이 스지가 아, 스지니까 가로네요. 가로, 남북을 가로짓는 거지. 여기 호텔이에요? 여기 호텔, 메토로 호텔이라고 옛날부터 호텔, 있는 호텔이야. 아, 오래된 건가요? 이름이 바뀌었네? 이비스로 바뀌었구나. 옛날에 메토로 호텔이라는 거야. 메토로 호텔에 요 2층에 고행이라는 야끼니쿠집이 있었어. 거기가 싸고 맛있었지. 아주 많이 갔지. 해봐, 요즘엔 막 한신포차도 생기고. 이 호텔은 어때요? 나는 여기서 자본 적이 없지,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정보. 아. 뭐 주변에서 들으신 거라던가, 이제. 그냥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옛날에는. 아, 비즈니스 호텔? 뭐, 요 미나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 되게 많이 묵었었지. 요즘 마치 호스트클럽. 다나카가 이런 데 오면 안 낸다니까? 여기는 고베규를 하는 데야. 가격이 좀 살짝 비싼데 맛있어요. 여기 다 개인실이야. 고이스.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게 먹으려면 여기 와서 먹어도 돼. 이따, 여기 올래? 여기 쓰루똥땅. 여기 쓰루똥땅에 옛날에 이 쓰루똥땅 2층에 마사지 진짜 잘하는 데가 있었다. 쫙 히로마에 진짜 프로인 할머니들이 눌러주는, 지압해주는 마사지가 있었어. 아마 코로나 때 없어졌을걸? 비어있네요, 오늘. 2층. 아니요, 여기 쓰루똥땅이 어떤 맛인지 좀 맛있네. 쓰루똥땅? 네. 쓰루똥땅이야, 뭐 오사카를 대표하는 우동집이죠. 여기 막 그릇이 이따만한 거. 이만한 것도, 뭐 그걸로 유명한 집이라고 했었는데, 맛이 있어, 일단 저 집은. 아, 그래요? 맛이 있는데 못 가. 사람이 하도 줄 서서. 여기 부장님 픽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드시는지. 몇 년 전에 저거 제일 위에, 맨 위에 오른쪽 거 보이냐? 저 맹따이 거 아니에요? 맹따이 거, 맹따이 크림은. 우동 다시에다가 명란 크림 파스타처럼 또로또로해. 국물이 걸쭉해갖고. 근데 우동 다시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묘한 맛이. 저거 아니면 카레 우동 아니면 아사리 우동. 아사리, 아유, 아사리 맛있다. 대박이죠. 요 빌딩이 옛날에는 한국 빌딩이었다? 아시아마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던 한국 빌딩이었다? 그래갖고 2002년 월드컵 때인가? 여기에 뭐 사람들 다 모여갖고 저는 뭐 응원하고 대사관 앞에, 명사관 앞에 모여갖고 응원하고 막 그랬던 거. 후지아 호텔. 여기 후지아 호텔. 여기가 아주 옛날부터 있던 호텔이야. 옛날부터 있어갖고 후지아 호텔 앞에서 보자. 아. 굉장히 뭐 좋은 호텔 아니지만 깨끗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호텔이야. 요즘에는 호텔이 너무 많이 생겼어. 다 호텔이야, 이거. 다 호텔이야. 비싸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아직도 저렴하고 좋은 호텔이야. 서울로 가면 이제 니폰바시 역하고 쿠로몽 시장하고 나오는 거야. 이리로 가면 나가오리도 우리.
한국 분들이 저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 여기서 있던 것 같은데? 호텔들이 이쪽부터 여 남바 쪽, 크로몽시장 뒤쪽, 니폰바시 쪽, 이쪽 애들 다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절로만 가도 관광객이 훅 줄어. 근데 여기가 사카이시지니까 우리 사카이시 저 나가오리 도로까지만 한번 가보자. 아 진짜 근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 여기도 천연온천인데 여기. 아 고민이네 여기. 이거 문 닫았었는데요. 오늘 만실이다 야. 그리고 여기는 클럽이 쫙 모여있는. 뭐 클럽보다도 쬐그만 바라든가 스나크라든가 이런 데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 고사땡을 중심으로 요 카도 4개가 보이죠? 요 코너 4개가. 요 코너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지역이 달라. 이 길을 중심으로 이 사카이시지 위는 시마노우치라는 곳이고 시마노우치 1초매, 2초매 여기는 신사이바시라는 곳에 히가시 신사이바시, 니시 신사이바시 여기가 그런 교차로야. 네,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키타큐 호즈라든가 미나미 큐 호즈라든가 그렇게 써.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그 밑에를 미나미, 그 위를 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건 요 나가오리도우야. 나가오리도우에서 조금 미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가오리도우에서 위로 가면은 뭐 다 키타 쪽이라고 포함이 되지. 이게 저 장터라고 한국 식품 파는데 저기 들어가면은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 캠핑 가려고 하면 무조건 들리는 곳이잖아요. 김치부터 시작해 없는 다 있어. 자 규동집이 엄청 많잖아. 요 거리에만 봐도 스키야 있지, 나카오 있지. 여기에는 요시규는 별로 없는, 요시노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기서 다니다 보면 스키야가 제일 많아. 그리고 마츠야도 있고. 요 네 개가 그냥 오사카에서는 대표적인 곳인 것 같은데. 그 규동이라는 게 그 불고기 덮밥 같은 거죠? 고기 덮밥. 그렇지, 고기 덮밥인데 맛들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는데도 고기의 질이라든가 맛의 그 코사라고 그러지, 그 진한 맛. 나는 좀 강한 맛을 좋아해. 좀 강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키야가 좀 맛이 강해. 좀 짭조름해. 스키야를 좋아하시죠? 나는 스키야를 제일 좋아해. 그 다음에 요시규를 좋아하고 나카우 같은 경우에는 오야코동이 되게 맛있어. 규동보다는 저기는 우동과 오야코동이 저긴 메인이고 스키야 같은 경우에는 별아별게 다 있잖아. 카레도 있고 샤케도 있고 장어 덮밥도 있고 메뉴가 너무 많아. 24시간에 저렴한 24시간에. 뭔가 김밥 천국 같은 딱 그 이미지. 그렇지. 그런 근데 김밥 천국 같이 또 그렇게 하려면은 마츠야도 괜찮아. 마츠야는 거기는 테이쇼크 같은 게 정식 같은 게 되게 많아. 마츠야에서는 규동은 안 먹어. 정식 먹는데. 정식을 솔직히. 요시노야는 아침에 굉장히 요시노야가 땡길 때가 있어. 아침 정식 아사아사테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땡긴 데가 있어. 규동을 바꿔도 되고 그냥 쌀밥을 먹어도 되는데. 사카나하고 이게 야키사카나하고 같이 나오는데 근데 요시규는 정말 깊은 맛이 있다. 규사라라고 이제 고기만 나오는 거 고기만 나오는 거를 집에 사들고 와갖고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놔봐봐. 그 다음날 먹으면은 더 맛있어. 깊은 맛이 더 살아나갖고 그걸 아침에 딱 찡 그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이거 여행 딱 오셔가지고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행하시고 다음날 딱 저녁에 출출할 때 드시면.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요시노야 이렇게 냉동으로 해갖고 파는 게 있어. 아, 그걸 네네, 한번 네네, 먹어봤거든. 아, 저도 먹어. 아니 진짜? 세상에 가게에서 먹는 거 더 맛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먹다 남은 거 갖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날 먹었더니 우와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거야. 정말 맛있어. 그래서 난 사갈 때 엄청 사가지고 하고 냉장고에 재놔. 불고기 재놓는 것도 아니고. 네. 재미 아 그거 진짜 맛있어. 하룻밤 재놓고 잡숴봐. 진짜 맛있어. 카레집은 또 야 요즘에는 한국에도 카레집이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 아비코 카레 같은 거 맛있더라고. 부장님이 또 카레 좋아하시네. 부장님의 최애 일본 카레는 어떤 거야? 나는 사실 코코이츠야. 코코이츠. 코코이츠.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코코이츠가 내 최애고. 에이 코코이츠 같은 게 뭐 맛있어라는 사람들도 있어. 있는데. 정말 그건 뭐 중독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안 먹으면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코코이치, 아비코 카레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먹으면 맛있지. 정말 한산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 타코야키 가게 아닌가?
어, 한국어로도 타코야... 써있어 타코야끼. 하나 사주세요. 하나 먹자. 맛있겠다. 내가 안 먹어봤는데. 크로스인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을까? 되게 인간적인 가격이네. 이 위치에. 어, 24시간 15,500원. 어, 이게 운하기단이 미나미도홀이라는. 여기 쯔루마루 있잖아. 그니까 뭐 직장인들이야. 빨리빨리 먹고 하려면 규동 혹은 저 쯔루마루. 야, 이게 210엔 아니었냐? 예, 네, 올랐어요, 올랐어요. 여기가 요렇게 들고 가면서 이제 우동 하나만 시키고 나머지 토핑은 내가 하는 곳들. 아니, 맛있어. 나도 자주 먹어, 여기서. 여기서 내가 항상 먹는 게 사사미 카츠하고 주먹밥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맛있지. 자. 보면은 이제 일로 쭉 가면은 이제 신사의 밭이 여기 있고 이제 위더스지의 그 명품 거리가 있고 다 있는 거고 여기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마자토 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걸 넘으면은 이제 미나미센바라는 곳이. 미나미센바. 일로 쭉 가면 우메다 나오는 거. 일로 쭉 가면 우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회사들 섬유의 동네잖아. 그 미나미센바라는 곳이 있고 회사들이 엄청 많고 한국 주재원 회사도 되게 많아. 관광 오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어? 키타하마 카페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되게 많이 가요. 키타하마 정도는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만 더 보면 키타하마 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참을 밖에서 술을 먹고 있어도 관광객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회사원들이 잠깐 들려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노포 같은 데들 있잖아. 그런 데들도 굉장히 많고 맛있고 싸고 한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막 달리는 데보다도 보다도는 아니고 이런 데도 물론 와보셔야겠지만 그렇죠. 저렇게 좀 한적하게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은 그런 곳들도 한 번쯤 이렇게 들려갖고 한 번쯤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주도리, 홈마치도리 이렇게 쭉 다 있단 말이야. 이 도리 도리를 한 번씩 가보고 스지를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했으니까 다음부터 절로 가보자. 네. 저쪽이야말로 내가 아는 데 진짜 많어. 그러면 다음에 홈마치도리에서 만나요.